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여동생과 출산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런 오빠, 로맨티스트 오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중에 자기 여동생 출산할 때 온종일 바로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힘주며 울겠다는 남편. 아니, 이게 진짜 미쳤, 야, 지금 네 새끼 태어나냐? 원제, 시누이가 출산 예정인데요. 제목처럼 저희 시누이가 출산 예정인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즉, 본인의 누나 혹은 여동생이 출산할 때, 휴가까지 써가지고 병원에서 온종일 대기를 하고 그러는 사람 본적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랑 시누이랑 평소 많이 친하긴 해요. 그리고 이런 동생 출산할 때 지켜줄 거라고 하는데. 아니, 뭐, 아직 저희 시누이 출산 몇 개월 남긴 했어요.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이랑 이 이야기를 하던 중 대뜸 하는 말이, 우리 꽁꽁이 출산하는 날, 나 회사 휴가 쓰고 병원에 가 있을 거야. 아니, 정확히는 그냥 종일 옆에서 지키고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 퇴근하고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뭐그 전까지의 상황과 소식은 때때로 알려주겠다 이러는데, 지금 이거 저만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겁니까? 참고로 시누이는 자연분만히 하고는 싶은데, 상황에 따라 수술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만약 수술로 정해지면 남편도 그날에 맞춰서 미리 휴가를 잡을 거고, 반대로 그냥 자연분만을 하면, 즉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을 때 연차를 쓰거나, 만약 본인이 회사에 있어도 만차까지 반차 휴가 같은 걸 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거래요. 저희 남편 회사가 그래요. 휴가가 되게 자유롭고 바로바로 쓸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누이 성격,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사소한 작은 일만 생겨도 바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병원 갈 때도 바로 전화를 할것 같고,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지 같은 모습이 안 봐도 다 보이는데요.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다른 집 남편들도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혹시 반대로 그럼 본인이 출산하고 있는데 오빠나 남동생이 달려와요? 제 주변에 아직 임신한 친구가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했죠. 아니, 도대체 거기를 왜가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서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줄 거래요. 막 같이 울 거라는 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대로 시누이가 아니라 제가 아기를 낳아도 시댁 사람들 전부 다올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보통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리 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참고로 저희 시누이 남편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남편도 없고 본인 혼자, 즉뭐 미혼모거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뭐 여유가 된다면 뭐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휴가까지 써가며 종일 옆에서 지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궁금한 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시누이 출산할 때, 그럼 저는 언제쯤에 가면 되는 걸까요? 당일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날? 그것도 아니면 병원 퇴원하고? 조리원 들어갈 때? 아니면 조리원에 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조리원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집으로 갈 때? 참고로 저희 사는 곳 차로 20분 거리고 가깝긴 해요. 그리고 시댁도 가까울 경우, 마찬가지 20분 거리입니다. 시부모는 자기 며느리가 출산할 때 보통 언제쯤 방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건가요? 남편 말처럼 막 오고 그러나 바로?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건가? 당연히 애 아빠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지. 외삼촌 될 사람이 거길 왜 쳐가가지고 지키고 있냐고. 시누도 시부모들도 거기 가서 볼 텐데 진짜 별꼴이다. 시누이의 시부모 말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2번.
에? 아니, 정작 신우이 남편은 뭐하고? 허수아비야? 3번. 나도 오빠가 있고, 평소 되게 친하고, 또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그런 제가 봐도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낳고 난 뒤에 보러 올순 있겠지. 그런데 굳이 진통을 함께 하겠다고? 이거 별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굳이 그런 모습 따위 보이고 싶지도 않거든. 끌끌끌끌. 4번. 시누이 출산에 오빠가 휴가까지 내서 미리 가는 거, 이거는 진짜 개 오바 쌈바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다.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들어 뒤지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있어봤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슬리고 짜증만 나요. 남편만 잘하면 되는 걸 굳이 굳이 거기 가겠다? 글쎄요. 나중에 병원 퇴원할 때나, 혹은 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 그때 얼굴 보는 게 일반적이야. 스니 같은 경우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님이 출산을 하게 되고 병원에 못 간다고. 아니면 뭐 병원이든 산후조리원이든 남편만 출입 가능한 곳 많거든요. 거길 가면 돼요.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4번. 아니, 미친. 시누이는 남편이 없나? 아니, 미혼모요? 눈은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지 동생 남편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고, 외삼촌은 그냥 동생 출산하고 산후조리원까지 완전히 다녀오고 난 뒤에 보라고 해요. 아무리 친해도 그래. 오지랖, 이거 부릴 때가 있고 부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하면 신우부부 싸움 납니다. 그렇죠. 5번. 보니까 정작 시누이는 오라는 소리를 아직 안 했네, 그죠? 그냥 짐작만 하는 거고, 남편 지 혼자 지랄 발광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미친놈. 지 동생 남편을 뭐 개똥으로 보는 거야, 뭐야. 웃기고 있어. 6번. 시누이가 미혼모라면 무조건 인정이죠. 그거 웬 그냥 미친놈이야. 같이 힘줄 거야, 지가? 7번. 누가 보면 지 새끼라도 낳는 줄 알겠네.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나이 처먹고 낄끼 빠빠도 몰라? 설령 동생이 먼저 와달라고 해도 참아야 할 판국에 이게 뭔 짓거리야. 그리고 요즘에 출산할 때 병원에 우르르 못 갑니다. 8번.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출산을 하는데 거기를 쳐 간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루 종일 말이지. 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건가? 아니, 뭐 옛날 경우에 아기를 낳고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을 때는 보러 갈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런데 출산할 때 지킨다는 건, 야, 이거는 그걸 떠나서 처음 들어보는 미친 짓거리인데? 깔깔깔깔. 9번. 아니, 잠깐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 말 중에 나중에 스니 출산할 때도 시댁이랑 다 같이 우르르 올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어우, 나는 이게 훨씬 더 무서운데요? 아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남편. 이거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직 아이 없을 때잘 생각해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출산 선물로 100만원짜리 유모차를 사달라는 시누이. 저희 부부 아직 아이가 없고, 먼저 결혼한 시누이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목 그대로 시누이가 100만원짜리, 아니, 100만원이 넘어가는 유모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일까요? 출산 선물하겠다고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다른 아기 용품은 다 준비를 했다면서 우리한텐 그냥 유모차 한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모차 뭐 아무리 비싸게 물러도 자기 양심껏 뭐한 3, 40 정도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100만 원이 넘는 걸 사달라는 거야. 그것도 마치 돈을 맡겨 놓은 것처럼 완전 당당하게요. 거기다 지 오빠인 저희 남편은 이미 오케이! 때려버린 상황이고. 사실 그래, 결혼하기 전부터 지 동생한테 비싼 물건 오지게 잘 사줬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기 오빠도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지 나름 양심껏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미친 100만 원을 불러버리네. 참고로 남편은 제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동안 저 몰래 자잘자잘하게 시누이한테 아기 용품 많이 사줬어요. 뒤에 좀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쿨하게 사줘라 하고, 쓰니 친정 형제 없어요? 있으면 뭔 핑계를 만들어서 그냥 통 크게 선물 쏴버려요. 없으면 부모님한테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도 깨닫는 게 있겠죠. 아, 내가 계속 이자를 하면 얘도 똑같이 하는 거구나. 달달달달. 이렇게 해요. 2번.
친형제들은 다들 그 정도 해주고 그러지 않나? 저도 동생이 200만 원짜리 유모차 사줬는데 시누이는 카시트랑 조리원비 보태라며 돈200 주더라고요. 대댓글. 그냥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거랑 지가 달라는 건 다른 거죠. 비교를 똑바로 하세요. 3번.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 그러는 건데 100만 원 넘어가는 유모차가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물론 뭐 돈값을 하니까 비싼 거겠지만 유모차 이거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대댓글. 아니요. 비싼 건 다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우 오지게 좋더라. 4번. 아니 지가 좋아서 애를 낳는 건데 왜 선물을 차 달라는 거요? 그것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돈 맞게 낳냐? 미친 거 아니야? 5번. 아니 뭐 비싸긴 한데 그래도 평소 시누이가 많이 이쁘고 쓰니나 남편한테 능력이 된다면 기분 좋게 사주면 좋죠. 그런 건 없지만 시누이가 자기 오빠나 부모 또 쓰니한테 되게 잘하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여하튼 남편이 이왕 오케이 해버린 거좀 속쓰려도 좋게 해줘요 그냥. 됐으니 그게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능력이 되면 이거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저희들 시누이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결혼할 때도 돈한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맨날 주둥아리로만 잘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요. 저희 남편 놈이 워낙에 효자라 시누이가 먼저 입으로 납을 털면 그걸 또 행동과 돈으로 채우는 인간이거든요. 2번. 깔깔깔. 아이고. 쓰니 인생 망했네. 아이고 불쌍해. 3번. 그렇지. 시누이가 이쁘고 능력이 됐으면 이런 글안 썼지. 응. 4번. 예? 마통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미친 거 아닌가? 쓰니 남편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쳐돌았네요. 그냥 형편껏 현금으로 주고 치워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100이든 200이든 유모차 그냥 기분 좋게 사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친 시누이 진짜 양심도 없네. 바랄 걸 바래야지. 되겠으니? 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5번. 그럼 시누이 선물이 아니라 이혼을 고민하셔야죠. 밑 빠진 독에 평생 물만 붓다가 종치지 말고 도망을 가! 깔깔.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첫 번째 사연. 야,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는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오늘 이 관계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